마지막. 이게 평소에 어떻게 나와야 돼? 평소에. 애니메이션. 퍼즈드. 퍼즈드가 뭐야? 이것도 멈춰 있어야겠지. 그리고 몇 번만 나와야 돼? 한 번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필 모드는 포즈. 이게 마지막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내려갈 때 딱 발견되면 보여야 되잖아. 이게 되지? 그러면은 이걸 쓰면 돼. 이게 되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돼.
일단 이거 첫 번째 것부터 해볼게. 이게 뭐냐면 여기가 실행이 돼. 근데 잠깐만. 끝이야. 그러면은 아예 이걸 쓰면 돼. 이걸 쓰고 타겟 제이쿼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봐봐. 이렇게 하면은 요 녀석이 발견됐을 때요 녀석한테 클래스가 들어간다는 뜻이야. 요 녀석이 발견되면 요 녀석한테 클래스 액티브가 들어간다. 다시 하려면 어떻게 될까? 다시 처음 상태 돌리는 거.
3번을 됐거든 지금. 4번 되게 하려면 3번. 이걸 고쳐야 되나? 액티브 들어갔을 때 4번 해야 되는 거 같아. 4번. 근데 얘는 항상 답변 거잖아. 액티브가 들어가면은 색깔이 골드가 됩니다. 요건 되고 있거든 지금. 이건 잘 되네. 보면 이거 다 들어있지. 이거 되면서 저게 나와야 되는데 런으로 런으로 하면 되나? 희한하네. 완성되어 있잖아. 한번 하고 얘도 던. 이거 둘 다 하자. 엘리메이션. 이건 오케이. 진짜 어떻게 되지? 이렇게 버릴 때마다 새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이게 애니메이션을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쓰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지. 좋은 생각이 났어. 뭐냐면 여기다 액티브를 걸어버리는 거야.
아예 애니메이션이 없다가 아우 액티브가 되면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게. 이거 왜 색깔이 안 나오냐. 색깔이 안 바뀌지. 되겠지, 설마. 될 거야. 됐지? 딱 하고. 된다. 아예 애니메이션 아예 꺼버린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는. 액티브 될 때만 이렇게 새로 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이거? 이거를 내가 3초로 해줄게. 3초로 하면 네가 이해가 될 거야. 됐다. 한 번만. 이제 여기다 이 사인만 쓰면 되는 거. 적절한 데 위치시키고 사인 한번 나와서 이거 계속 유지시키고 싶으면은 알지? 여기서 아니 요거를 0으로만 맞추면 돼. 0으로 맞추면 해볼게. 그러면 됐어.